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서 옛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죄 지을지 모르는데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다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100% 다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는 변해도 절대 변하지도 않고요, 그 말씀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피와 눈물과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셨고 또 그 뜨거운 태양볕, 그 중동에 그 밤에는 춥고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십자가 위에서 계속 쬐이고 계셨으니까 그냥 목이 말라오면서 그냥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목이 바싹바싹 타오르는 그 고통, 그거 뭐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거예요.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도 크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로마 병정에 그냥 휘둘르는 그 채찍에 맞아서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두 손과 두 발은 아주 큰
큰 대못에 그냥 못이 박혀 있었고 머리에 쓰신 가시간에 찔려온 그 자리는 그냥 팍팍 막 쑤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계속 피가 흘려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서 피와 눈물과 땀이 그냥 다 이렇게 자꾸 흘러 나오고 빠지니까 목이 얼마나 마른지 그 고통은 뭐 사막에서 그 고통보다 몇 배도 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친족들, 친구들, 내 이웃,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은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일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만국을 요한계시록의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장차 주님 재림하셨을 때 제일 큰 상급, 제일 큰 영광을 누가 받게 되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만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도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겨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젊은 교역자에게 그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예수 믿게 되면 끝날이 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해서 어서 오시기를 바라가죠.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 내가 드디어 이겼구나,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그냥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이겼다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저 발꿈치, 예수님의 그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쳤어요. 왜요? 그 예수님은 죽어서 패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면요, 그때는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과 그의 백성들 마귀의 자녀들을 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원수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거나 너희들은 앞으로 다 지옥에 갈 거다 이 나쁜 놈들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 원수들이 몰라서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죄를 하나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셨어. 원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승리하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믿는 믿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응했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옛날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사건 사건마다 성경이 그대로 응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취하여 네 개씩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한가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요 사건도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그냥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이 시편 34편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여기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그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예언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다 같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다 같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와 그 다음에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건 믿지 않고 그거는 모두 다 꾸며쓴 신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에 다 지으셨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천지 창조를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지.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자기가 안 믿으니까. 아니 그런 설교를 해요. 글쎄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리고요 홍해 사건 그것도 안 믿어요. 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냥 그 밑으로 해서 그냥 그 많은 백성이 걸어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다 꾸며쓴 신화라니 신화. 그러나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밑에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리모컨을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지금도 애금 마차바퀴 그게 그냥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굴복을 하질 않아. 그래도 안 믿어.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이건 신화다. 이게 신화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쓴 거다. 안 믿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뭐 이런 것도 안 믿어요. 다 꾸며쓴 것이고. 오빙어로 뭐 5천 명 먹이고 12마리 남았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다 신화라 그래. 신화.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 그런 것도 안 믿어요. 기절했다가 깼지.
어떻게 살리냐.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아니 왜 6일 동안에 천지사도 왜 못해요? 하루에도 하지 얼마든지 하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홍해 사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일해 주시면요, 잘 들으세요, 100% 불가능한 것도 100% 가능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지금 그런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100% 불가능한 일이 내게 그냥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육체만 보면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배고플 때도 있고요,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었고요, 채찍에 맞을 때는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고 하고 의아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당연한 일로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까지 그 왜 못해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 온 세상에 빛이 생겼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실 때 뭐 그대로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모두 다 사람들이 꾸며 쓴 것이라고 신화라고 말하느냐. 왜 이런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도무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고. 그러므로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요? 7번씩 70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 원수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치워달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아마 알았던 모양이죠.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를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또 유월절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큰 명절이 아니고 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장자들 다 멸망할 때 유월 넘어갔어요.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이 그냥 그 집은 그냥 피 보고 넘어갔어요. 그 양의 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날은 큰 안식일이고 아주 큰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본래 로마 병정들은요, 잔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들이 와서 다 그냥 시체를 뜯어먹게 한대요. 그리고 그냥 새들이 뜯어먹을 때마다 피가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는 개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피를 다 빨아먹게 한대요. 그게 이제 보통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돼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고통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고 이 빌라도가 왜 이렇게 인자해졌는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와보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신 창으로 이 옆구리를 그냥 찔러가서 아주 확실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 그 아주 제자 중에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을 것이고 예수님을 눈으로 친히 봤고 얼마나 3년 동안 확실하게 지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랬어요. 만져봤다. 아주 확실하게 자기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이 파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된 주장을, 잘못된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요,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물질적인 것이나 육적인 건 다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이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더럽고 속되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 주의자들은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더러운 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눈으로 본 거는 다 허상이고 환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도 사실이 아니고 허상을 본 거, 허상, 환상 그냥 본 거예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뭐 부활해? 이것도 다 환상이라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아주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큰 이단이에요. 아주 기독교를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왜? 이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대로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육체,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또 창에 찔려온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요. 언제나 함께 해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모두 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